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거래 그 현금 지급한 거래 내역이 있고요. 지출 내역이 있고 지출 내역에서 항목들을 찾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현금 사용 횟수가 얼마이냐? 카드 유형 중에 이제 현금이냐, 카드냐를 이제 보는 거죠. 카운트를 쓰게 될 겁니다. 카운트 중에 조건이 들어가니까 카운트 if가 될 거고요. 자, 거래 내역 중에 현금이 몇 개이냐? 직접 할게요. 현금 이만큼 쓴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조건입니다. 거래 유형 중에 카드, 얘네들 중에 카드만 찾아서 7월 월별로 봤을 때 7월 이후에 지출한 것들이 되겠죠. 월별 보면 여기 이제 숫자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6, 7, 5, 4 이렇게. 자, 저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건 중에 카운트 중에 카운트 if 쓰를 쓰면 되겠죠. 조건이 두 개니까. 자, 카운트를 할 조건을 그르는 거죠. 네,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지출 건수를 다시 한번 더. 카운트 if 쓰. 자, 첫 번째 조건이 중에 카드, 그쵸? 카드이면서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자, 월별 데이터 중에 7월보다 큰 거, 여기 숫자가 7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등호니까 이렇게 조건을 써서 보다 큰 7보다 숫자가 큰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조건 중에서 여기 있죠. 화면에 비율 값을 나타내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중에 이제 카운트 if인데, 카운트 if 중에, 그쵸, 조건입니다. 여기 내용이 이제 지출 항목별로 보는 거죠. 지출 항목별. 저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항목을 선택을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세울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절대값을 이용해서 범위값을 지정을 해주고 자동 서식을 채우게 되면 이쁘게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죠, 뭐. 자, 두 번째 내용은 입장 수를 고르는 내용입니다. 입장한 사람들 중에서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니까 금방 하실 겁니다. 카운트를 쓰게 되고요. 뭐 전체 중에 몇 명이냐? 결국 뭐 19명이겠죠. 회원 수는 몇 명이냐? 회원 수 중에 여기 빈칸을 뺀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카운트 중에서 여기다 선택을 해야지. 자, 카운트, 그렇죠? 카운트 A를 하게 되시면 되죠. 빈칸을. 그럼 뭘 세실 겁니까? 여기 있는 칸 모두를 세주십시오. 그럼 빈칸 빼고 9개.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빈 회원은, 아닌 건 카운트 블랭크를 쓰셔도 되죠. 얘네들 중에서 빈칸이 몇 개냐? 9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 아까 했던 조건을 써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령대별 빈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나이가 있고요. 나이를 연령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세 이하, 그 다음에 19세보다 29세 이하를 20대, 30대, 40대라고 하는 기능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쓰게 될 이제 함수 기능은 이제 프리퀀시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될 겁니다. 자, 프리퀀시는 전체 연령 중에 이제 쓰는 함수인데, 요거 쓰는 방법이 조금 애매하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프리퀀시 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영역을 넣으라고 그래요. 데이터 영역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값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넣어 들어갔죠? 그러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실 때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확인 혹은 엔터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